네, 안녕하세요. 강종호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글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조건은 최소 승률 50% 이상이에요. 승률 50% 이상을 해야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일단 하나 이글스를 보자면 작년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뭐 히팅, 그다음에 타자, 뭐 투수, 그리고 뭐 주루,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하나의 그 일주일간의 그 시합을 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작년 시합을 보면 일단 화요일은 성적이 좋아요. 하나 이글스가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요일에 비해. 근데 화요일 날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자꾸 연패로 자꾸 빠져요. 왜냐면 우리 팀이 자꾸 지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화요일 날 이기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지는 팀들의 단점이 화요일 날 지면, 아, 내일도 지겠지, 모레도 지겠지,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제가 예전에 히어로즈 시절에 많이 져봐서 알거든요. 화요일 날 자꾸 지다 보니까 자꾸 선수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아, 내일도 지나? 모레도 지나? 아, 우리 또 지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글스는 화요일 날이 제일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화요일 날 이겨야 그 다음 경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일단 타자 부분을 볼게요. 작년 성적을 보자면 팀 타율 10위, 홈런 10위, 장타율 10위, 출루율 10위, 타점 10위, 팀 OPS 10위, 타격 워 10위. 전체적으로 뭐다 최하위권이에요. 지금 보면은 일단 하나 선수들이 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요. 지금 선수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주석 선수가 전반기를 거의 못 뛰죠. 지금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하주석의 빈자리를. 근데 하나의 백업이 지금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채워줘야 돼요. 다른 타자들이 그 빈자리를. 그리고 일단 또 하나의 곳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있죠. 최은성 선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용병 오그레디 선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은성 선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볼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를 좀볼것 같아요. 최은성, 노시환, 오그레디 이렇게 클리너 트리오가 될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오그레디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스윙 메카닉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팀이 강하려면 이 클리너 트리오 3, 4호가 강해야 돼요. 클리너업이 강해야 그 중간중간에서 타점 능력이 생기고, 이 중심 타선이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팀 레파토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그레디가 좀 약해져 버리면 전체적인 클린업 트리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번, 4번이 좋은데 5번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승부를 많이 안 해요. 그러면 다 조금 어렵게 어렵게 승부하고 5번이랑 승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호가 좀잘 쳐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피하지 않고 투수들이 자꾸 승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3, 4호한테 타점 기회가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그레디 선수보다 작년에 뛰었던 그 김인환 선수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봐요. 작년에 보여준 걸 봤을 때는 저는 좀더 매력적으로 보는데, 다만 본래 삼진 비율이 좀 높아요. 삼진 비율이 좀 높죠. 그리고 득점권에서 조금 약해요. 득점권에서 좀 타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개인적인 생각은 1번에 거의 뭐 노수광이나 정은원 같은 선수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노수광 같은 선수가 1번으로 나가면 개인적으로 김인환 선수가 또 2번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노수광 선수가 살아서 나가면 1루로 돌아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성공률도 괜찮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투수, 포수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인환 같은 타자가 2번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유리하겠죠. 직구 들어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2번으로 들어가면 다음 타자 3번이 최연성이고 4번이 노시환이기 때문에 아마 승부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2번 타자가 김연아 선수가 2번 타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작년 팀 주축 선수로 봤을 때 이 노시환 선수가 올해 4번을 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저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30홈런을 칠 수 있고 100타점을 칠 수 있는 선수예요. 작년에 치는 능력을 보면 다 괜찮은데 히팅 포인트가 조금 너무 뒤에요. 히팅 포인트가 뒤에 있다고 에버리지가 높은 거 아닙니다. 자꾸 히팅 포인트가 앞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장타도 나오고 힘 있는 타구가 많이 나와요. 4번 타자한테 컨택 출루를 많이 바라는 것보다 주저했을 때 타점, 장타 이런 능력을 좀 더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위압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히팅 포인트만 조금만 앞으로 더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이글스를 선수 타자들을 보면 그 원정 경기가 지금 타율이 되게 약해요. 그 이유를 좀 보자면은 원정 경기에서 지금 이 새로운 루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노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원정 경기에서 이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루틴을 최대한 자기한테 잘 맞게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투수 쪽을 보면 좋은 성적을 낼래야 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투수 방어율 10위, 퀄리티 스타트 10위, 선발 방어율 10위, 세이브 9위, 블론 세이브 1위, 구원성 10위, 투수 워 10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면 낼 수가 없었던 성적이죠. 작년 이 시즌을 보면. 그리고 일단 선발 용병 두 명이 이제 있는데 한 명은 스미스 선수고 한 명은 페냐 선수인데 스미스 선수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키도 크고 뭐 직구도 빠르고 컨트롤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선발로서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냐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어떻게 던지는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이 그렇게 막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뛰어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직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볼카운트 분리할 때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 친구 약간 좀 기복이 좀 있을 것처럼 보여요.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조금 이 한국 스타일에 맞게 조금 컨트롤이나 로케이션을 좀 잘 해줘야 그래야 하나 이 나머지 투수진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 용병 두 명의 투수가 조금 잘 던져줘야 돼요. 뒤에 있는 이 선발 투수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뭐 김민우 선수, 그 다음에 문동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병 두 명이 앞에서 잘 던져줘야 뒤에 있는 이 어린 투수들이 좀 흐름을 타고 가면서 더 잘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는 정말 좀 어린 투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나 그리고 올해 새로 신인으로 들어온 김선현 선수 이런 선수가 빨리 경험을 쌓으면서 최대한 빨리 커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장점은 중간 마무리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팀과 비교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중간 투수 마무리 투수 그리고 뭐 장시환 선수, 김범수 선수, 윤하나 선수, 강재민 선수, 정우라 선수 중간은 되게 괜찮아요. 선발 투수가 5이닝만 잘 막아준다면 중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선발 투수가 5이닝 잘 막아주고 중간에서 막아주고 마무리가 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톱니바퀴가 잘 맞는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1점차, 2점차 승부 때 볼넷을 좀 줄여야 돼요. 볼넷을 주면 자꾸 흐름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후반부 때 그때 자꾸 볼넷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1점차 승부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최대한.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도 수비 10위, 실책 10위.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었던 성적이죠. 작년 하나는 도루 허용도 많고 근데 도루 저지율이 그렇게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그 포수 최재현 선수의 도루 저지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투수가 킥모션만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훨씬 도루 저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투수가 성적이 좋으려면 수비가 관건이에요. 수비가, 디펜스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이 보살을 좀 많이 하면서 그래야 투수를 도와줘야 이게 톱니바퀴가 잘 맞는다는 거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투수가 볼이 많아지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 에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수비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타석 들어가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당연히 점수차가 많이 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이 삼박자가 지금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 투수들은 킥모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수비를 좀 배려해서 최대한 승부를 빨리빨리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수비가 좀 도와주면 또 타석에서 그런 톱니바퀴가 조금 잘 맞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주루를 보면 작년에 도루시도는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 이글스가. 근데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하나 이글스가 성공률이 조금 떨어져요. 도루시도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야 그래야 상대팀에서 자꾸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투수나 타자들이 자꾸 견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전체적으로 장타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더 신경을 쓰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전 플레이나 이런 걸로도 자꾸 승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작전 같은 주루 플레이로 1년에 한 3승씩만 더해도 진짜 팀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중요한 경기 때 이 3승의 효과는 3승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게임으로 인해서 다음날 이 경기 시너지가 또 달라요. 어려운 경기를 한 번씩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쉬운 경기도 쉽게 안 뒤집혀요. 그리고 지고 있어도 자꾸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한 점차 승부 이럴 때 작전이나 주루 플레이 같은 걸로도 최소한 3승 이상을 멀리 봤을 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시나리오겠죠. 전체 좀 총평을 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작년 시즌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삼박자가 다 어긋나고 있어요. 그쵸? 투수며 수비며 뭐 장타율이며 타율이며 지금 전체적인 게 다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제일 성적을 낼 수 있는 관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발 투수가 5이닝만 딱 생각을 하고 퀄리티 스타트만 생각을 해보세요. 5이닝에 그냥 6이닝에 3점도 아니야. 그냥 5이닝에 3점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타자한테 조금 맡기고 그 다음 중간한테 넘기세요. 중간이 또 불펜이 좀 괜찮은 투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 마무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선발 투수가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토스를 해주고 중간 투수한테 토스를 해주고 이제 서로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각자 역할을 잘해주면 됩니다. 뭐 테이블 세터, 뭐 클린업 트리오, 뭐 하이 타선에 있는 선수들은 자기의 작전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펀트라든지 뭐 수비라든지 주루 플레이라든지 이런 자기 역할 부분만 잘해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팀이 강해지려면 이 백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놓고 그 주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나가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면 성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에 더그아웃에 있을 때도 이 백업 선수들은 항상 상황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올해가 희망적이에요. 저는 이 중간을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만 조금만 잘 맞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경기 이 경기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경기만 그럼 이 흐름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경기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선발 투수 5이닝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한테 이제 맡기세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 이글스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 팬분들도 더 희망을 가지시고 더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나 이글스 파이팅입니다.